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뭐 구체적인 실기 과정들은 실기 강사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대략적인 이야기를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화상을 그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기본 과정을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친 거다. 그냥 섞은 거다 이게 아니고 순서대로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물건이라도 이 물건을 정확하게 조립을 해낼 수 있으면, 정확하게 분해를 해낼 수 있으면, 한 개도 부러뜨리거나 잊어먹지 않고 정확히 분해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다시 조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립하는 과정, 다시 정확히 분해만 해낼 수 있다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원리를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림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대상을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봤지만, 색상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대상을 갖고 이것을 명암으로 일단 해체를 하는 거죠. 색상 정보를 버려버리고 명암으로 해체를 하고 잡다한 명암을 버리고 크고 큰 밝음과 큰 어둠으로 딱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것도 해체 작업이죠. 그 다음에 또이 3단계로 또 이렇게 해체를 하고 5단계로 해체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역조립을 해가는 거죠. 역조립을. 처음엔 선으로서 그렇죠? 형태를 잡죠? 선으로 해체를 했기 때문에 선으로 형태를 다시 잡아놔요. 그 위에 다시 밝은 어둠을 집어넣고 그 위에 중간 명암을 다시 얹고 거기에 5단계를 집어넣는 이런 역순으로 진행을 해간다는 얘기죠. 정확한 해체를, 정확한 분해를 해갈 수 있다면 대상에서 그것을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창조적인 발상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틀, 그 다음에 그 여백보기 격자와 트레이싱 기법, 그 다음에 형태 잡기와 극단적인 명암 나누기, 중간 명암 나누기 따위를 체계 통합하는데, 어느 한 과정이라도 빠지면 이 과정은 실패합니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이런 경우가 왜 생길까요? 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평가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공정을 빼먹는 거죠. 급한 나머지, 실제 이제 상태를 보니까 그냥 바로 보고 그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건 아주 하얗게 까먹어버리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쁘게 그려야 된다. 앞에서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화상이 그리기 어려운 것이 실제로 무슨 어떤 형태가 어려워 이런 것보다는 심리적인 요인, 멋있게 그려야 왕자나 공주같이 그려야 되겠다. 또 어떻게 또좀더 이상적으로 그려야 되겠다라는 요소가 끼어들다 보면 형태가 왜곡되고 내가 원래 이렇게 형태가 지나가는데 그 형태를 내가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틀리게 되죠. 틀리게 되면 자기 이성으로는 다시 말해서 왼쪽 머리는 틀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머리는 감성적인 건 형태 이런 것을 인식하는 머리는 이해가 잘안 되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지 알아요. 자기가 봐도 이상한지 압니다. 이상한지 아는데 고칠지를 못하는 거야. 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을 딱 막아버리는 관념이 고정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림을 그려가는데 정서적인 어떤 이런 측면들은 좀더 기본기가 잘 잡힌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런 정서를 적절히 활용해서 형태를 적절히 경우에 따라 왜곡시키기도 하고 약간 과장시키기도 하고 해서 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초보자한테는 사실 그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과정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다 하더라도 몸에 익을 때까지는 계속 좀 반복해서 그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자화상 그리기를 해야 되기 전에 재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재료 준비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찍은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면 프린트를 해서 그림자 보기 된 자료, 5단계 자료, 사진 자료, 그다음에 연필, 지우개, 칼, 뭐 스케치북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단 그 흑백의 자료 위에다가 그림틀을 잡고 트레이싱지를 얹죠.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과정을 자꾸 생략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이 과정을 무시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레이싱지 위에 격자를 나누고요.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으로 명암을 구분해서 채색을 합니다. 트레이싱지에 극자를 나누고 번호를 매긴 다음에 형태를 만들고 이렇게 가면 됐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극단적인 밝음과 극단적인 어둠으로 명암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색깔도 칠하겠죠. 그런 다음에 중간 명암도 나눕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기초과정에 배웠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론 중요하기 때문이죠. 막상 자기 자화상을 그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좀 긴장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배웠던 과정을 까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과정은, 모든 그림 그리기 가장 기본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든 간에 결국은 이 방식에 준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실 때 을에 뭐 이런 트레이싱 기법이라든가 격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생소하고 또 처음 보는 거라서 저런 거는 원래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방식이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트레이싱지를 쓰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격자를 많이 나누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원리는 동일한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방식은 좀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좀 어떤 다른 곳에서는 좀 불편하게 하죠. 근데 굳이 뭐 저는 불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태 하나 잡는데 3년 걸리면 안 됩니다. 명암 집어넣는데 3년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명암 집어넣고 이해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과정 정도만 지나가면 명암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다 이해합니다. 형태도 거의 90% 이상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걸 3년에 걸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형태를 잡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태를 잡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형태를 잡는 방법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드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트레이싱지 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쭉 하게 되겠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됩니다. 남대로 일단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그 화지에 옮기게 되죠. 화지에 옮기고 물론 비율이 적절히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율을 맞추어서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비율을 맞추고 그런 다음에 화지의 격자를 나누고 마찬가지로 같은 수의 격자겠죠. 형태를 예백보기를 이용해서 마치 그림 맞추기 하듯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예백보기를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형태가 다 이제 잡혀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형태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대략 이런 식으로 중간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색판 기법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채색을 할 것인지도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회색판 기법 없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일단 뭐 다 아시는 방법처럼 크게 밝은과 어둠을 나누어서 들어갈 때 어두운 부분을 아주 새까맣게 칠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짙은 회색 정도로 진행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눈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색을 빡빡빡 진행을 우리는 그림자 보기라는 원리를 트레이싱지 했다면 거기에 색이 끝나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은데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조금 밝게 처리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서히 어둡게 진행을 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얼굴 부분이나 머리카락을 내는 색깔 차이를 내는 것은 고유색 고유명도 얘기했죠. 그런 것을 응용해 가는 겁니다. 크게 한 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중간 명암 나누기 정도만 할 수 있다면 이런 과정들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그려가는 과정에서 지우개도 많이 쓰고 또 이렇게 자료도 많이 참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자꾸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눈도 쉬이 필요해지기 쉽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시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른 데 좀 쳐다보면서 시야도 이렇게 상기시키고 환기시킨다고 하죠. 환기시키고 심호흡도 좀 해가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자료를 뒤로 뒤집어서 거꾸로 놓고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요.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또 혹은 약간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볼 때 그림만 보지 말고 자료와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비교를 계속 하라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림을 그린 재능은 질적인 문제가 양적인 문제다. 얼마나 많이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객관성을 획득할 수 있고 또 합리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서서히 겹쳐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쌓여간다고 생각해야죠. 그것이 이제 연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면 당연히 집을 지을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큰 골조부터 생각하고 벽을 막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죠. 처음부터 마감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그 벽지를 바른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죠. 순서에 따라서 단순하게 시작해서 큰 것부터 단순하게 서서히 작은 것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백 사진을 보면서 직접 사진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가는 그 수많은 공정들은 사실 말로 설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실기를 보면서 이렇게 감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고 이것은 설명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어떤 저 사람이 선을 이렇게 긋다고 내가 그대로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요 부분을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봐주고 아니면 이렇게 원리를 설명을 옆에다 그려놓고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꼭 그려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면 따라 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미 오랫동안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초보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그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몇십 년 된 기술이 한 번에 전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죠. 이건 스스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이해한다면 나머지 방식은 자기가 찾아가면서 계속 응용을 해가야 됩니다. 어떤 것이 괜찮고 어떤 것이 안 좋고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계속 수많은 판단의 연속이고 그중에서 한두 가지의 판단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판단이 좀 질서를 가진다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한 작품에 모든 걸 담을 수도 없지만 하나를 실패했다고 해서 또 전체가 무너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전체적인 흐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거는 좀 여러분 스스로의 감각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자꾸 보다 보면 이런 과정들 그림을 그려가는 실기 강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반복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느낌이 오고 또 이렇게 같이 따라 해보다 보면 금방 감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실제 그림으로 좀 보여주기도 할 것이고 실기에서 이 과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처음에는 비어 있었던 부분인데 회색으로 처리를 한 경우고요. 좀 얼굴 눈 코 입 부분은 조금 더 실제보다는 좀 강조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 옷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무시했죠. 어둡게 거의 이제 칠해버린 상태고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보이는 걸 다 그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그리지 않고 적절히 묻어두는 것도 그림 그리기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렇게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뭐 심지어 눈의 주름, 뭐 점과 한 개까지 꼬박꼬박 다 그리려고 하는 욕구도 있고 또 작은 명암을 크게 이상 크게 확대해서 이제 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참조를 하시고 또 그 초급 작품들을 많이 보십시오. 잘 그려진 작품을 많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하시는 것은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이제 실기가 끝났습니다. 실기가 끝났는데 이 실기 이 작품을 가지고 남들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고 또 무엇을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제가 제 경험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앞에 과정을 충실히 이렇게 발로 봤다면 실기에서 물론 완벽한 자화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그린 자화상이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사람 꼴을 가진 봐도 조금 사람 같다 뭐 여기는 실기 강사가 진행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예제 그림이 많죠. 이렇게 일반 회원들이 그린 뭐 그런 회원들은 전혀 앞에서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처음 연필 잡는 분이 대부분인데 그런 결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나는데 물론 조금 더 못한 분도 있고 조금 잘하신 분도 있어요. 아주 특출하게 잘하신 분도 좀 봤고 조금 떨어지는 분도 있는데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보니까 자기가 봐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가정까지 잘했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좀 우스운 얘기긴 합니다만 과신한 거죠. 과신. 착실히 그 과정을 밟아 올라오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 과정을 무시했거나 아니면 너무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작동해서 너무 오버했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과정을 진행을 남대로 한다면 만족해합니다. 만족해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더 잘 그릴 수 있다고요? 물론 잘 그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정도에 만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그린 자화상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한다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완결 지점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을 한번 본 거죠.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림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동안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모르죠. 그냥 대상을 보고 그냥 그리면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배우는 데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근데 기본 원리의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좀 안 닮았다, 자기는 더 이쁘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쁜 거하고 그림 잘 그린 거하고 사실 별 관련이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닮는 것보다는 안 닮아도 미술적인 요소에 충실한 그림이 더 잘 그린 그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좀 안 닮았는데 형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명암이 저 구분이 정확하고 명암이 질서가 있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이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닮긴 닮았는데 명암이 엉망이고 형태도 좀 이상하고 이런 거는 잘못 그려진 그림이죠. 그럼 캐리커처라든가 뭐 이런 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개념 생각이 좀 틀리죠. 그림 미술적 요소. 그림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은 사진이 아니잖아요. 내가 똑같은 모습을 원한다면 사진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굳이 손으로 그릴 필요가 없죠. 왜 이렇게 힘들게 손으로 그리겠습니까? 손이라고 하는 걸 미술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반드시 똑같이만 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미술에 필요한 미술적 요소들, 어떻게 가공해가고 미술이 미술 기본기에 있어서 어떤 사물이 어떻게 미술로 수용되어져서 어떻게 창조 형태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 창조의 비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화상을 그리는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또 뭐 한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처음 보는 사람들 얘기 잘 안 믿죠. 그런 이야기보다는 가까운 사람 얘기를 훨씬 더 잘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에서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빠라든가 아니면 뭐 가족이 야 너 그거 좀 잘못됐어, 눈이 좀 큰 것 같아, 뭐 입술이 좀 튀어나온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얘기보다는 그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림을 당연히 망치겠죠. 그림을 아무리 정서적으로 가까워도 정서적으로 가깝다는 것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친하지 않지만 저는 그림을 잘 그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동료나 친구들은 혹은 가족들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 훈수를 들으면 안 됩니다. 배운 대로만 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못 그리는 사람들이죠. 못 그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그림이 잘 나오겠습니까? 특히 뭐 엄마, 뭐 그 다음에 당신, 여보 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혼란만 오고 그림을 이래서 망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3개월이라고 친다면 이 3개월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이 자화상 과정이 어찌 보면 이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인데 통과하는 어떤 이 부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초 과정에서 이 자화상을 아무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면 그림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초 과정 실패한 느낌으로 오잖아요. 뭐 굳이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합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 자화상 남들 다 그린 나도 못, 남들은 다 그려가는데 나만 못 그리니까 나는 다른 사람 재주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개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것이 참 도루아미 타불이 되어버렸습니다.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림 못 그린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배운 대로 제 얘기대로 따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뭐 비슷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 지금 뭐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 있는 이런 방식의 내용들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입시 방식이고 입시는 석고상을 그리게 되고 이 방식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익숙하고요. 또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데 반해서 여기는 석고상을 그리지 않고 전혀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조금씩은 있고 의심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데 저는 그야말로 정통 미술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고 또 실제로 이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내용이 특별할 게 없다는 사실이죠. 전문가들은 압니다. 이 내용이 결코 특별할 게 없이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만 그림에서 필요한 정확한 내용들만 단지 체계화시킨 것뿐이고 약간 효율성을 준 겁니다. 없는 것을 끼워넣은 게 아니고요. 혹은 있는 것을 없애버린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체계화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입시미술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입시미술은 입시를 위한 미술이죠. 입시는 입시라고 하는 건 시험을 치기 위한 미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치기 위한 미술과 그림을 그리기 위한 미술은 다르죠. 물론 시험을 쳐서 그림을 그리려고 시험을 치는 거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입시 미술에서 무슨 미학이라든가 뭐 철학 이런 공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실기만 요구하기 때문에 정확한 틀에 맞춘 실기만 연습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이 이것을 따라하다 보면 제대로 따라하지 않게 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이 방식을 이미 조금 익힌 분들은 다른 방식이 양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소화를 시켜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혼자서 그려오라고 하는데 선생이 있거나 가르친 사람이 있을 때는 트레이싱 지기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격자 틀이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혼자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왠지 이 가족 보기에 좀 이상한 거 같이 보인단 말이죠.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트레이싱지로 뺏기면 누가 못 하겠어. 뭐 그렇게 하면 나도 하겠네. 뭐선 그어서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왠지 자기가 부끄럽단 말이죠. 그런 심리가 이해됩니까? 자기 스스로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도 감추고 싶은 욕구가 생겨. 그럼 이걸 무시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고 무시하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당연히 안 되겠죠. 엉터리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주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과정, 자꾸 반복합니다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그림 그리는 방법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림을 그려놨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 때 이것이 트레이싱지를 이용했는지, 특자선을 이용했는지 그게 관심이 갑니까? 관심 있습니까? 그림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것만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품 보고 격자했는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숨겨져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면입니다. 그림을 그리기까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그 방법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마지막 결과만 여러분들이 보게 되니까, 그래,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것을 잘안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들 잘 모르고 또 알려주지도 않죠. 자. 처음으로 퇴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자화상 과제로 냈던 이 자화상 있죠. 맨 처음 그려본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초보자들한테 이렇게 자기를 단께 그리는 게 쉬울까요? 안 단께 그리는 게 쉬울까요? 하면 사람들은 단께 그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단께 그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딱 보면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그림으로 바꿔놓으면, 그림을 제대로 그리게 되면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좀 틀리죠. 그래서 캐리커처처럼 이렇게 인물의 특징만 잡아서 그리게 되면 다른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느 부분 왜곡시키게 이렇게 하면 훨씬 닮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소를 빼고 막 명암과 형태, 그 다음에 복잡한 어떤 색감들, 이런 것을 막 진행을 해버리면 막 엉키기도 쉽고 또 실제 느낌이 막잘안 나오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복잡한 체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가 닮지 않았다고 자꾸 닮게 그러다 보면 눈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눈은 정면 눈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삐뚤어져 있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눈을 정면으로 자꾸 바꾸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그러면 얼굴은 전체는 약간 기울어져 있고 눈만 똑바로 되면 이게 무슨 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만 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기 때문에 약간 측면으로 돌아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입술을 이건 약간 측면이죠 다들. 근데 만약에 입술을 정면 입술을 그리게 되고 얼굴은 측면으로 갖다 놓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힘들어진다는 얘기. 그래서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담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막 무작정 자기 방식으로 수정을 하다 보면 결국 맨 처음 그린 정도 수준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명암이 자꾸 눈에 거슬리거든요. 그럼 자꾸 지워내게 됩니다. 또 해놓으면 때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했던 공이 그냥 날아가는 경우가 있게 되겠죠. 붓이나 물감으로 뭔가 도화지에나 화지에 뭔가 그린다고 작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미술은 미술에 맞는 원리가 있습니다. 미술이 되게끔 하는 원리가 있죠. 아이들이 낙서를 한다고 이게 미술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 화가들이 추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왜 예술이 되고 애들이 그리는 것은 왜 예술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문 화가들이 만드는 것은 이 미술적 원리 체계에 맞춰서 그린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이들은 그 체계가 없습니다. 원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것이 낙서와 미술 작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시스템과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이 원리와 체계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림을 깔보십니까? 그림이 쉽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술이기 때문에. 담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그래서 앞에서 드렸고 담는 것보다는 미술적 원리에 맞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상하게 보여도 격자틀과 또 명암에 충실하고 또 그리는 공정과 순서에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닮았다, 좀 덜 닮지 않다 하더라도 미술적인 원리에 충실한 그림은 훨씬 발전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재능이 있거나 이렇게 좋은 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거나 완성을 안 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기는 마치 감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고도의 창작 행위가 단지 감성적인 이 운의 하나만 가지고 가능하다는 생각은 좀 무지한 생각입니다. 종합적인 것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운의 잔의 관내라고 하는데 관내는 행동, 액션이죠, 액션.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무리 좋은 형상이 떠올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몸으로 직접 그려내지 않으면 액션을 통하지 않으면 행동을 통하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동이 실천이 따르지 않은 이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운에도 필요하고 저한에도 필요하고 이성적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각적이고 감성적인 요소도 필요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관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가 적절히 잘 어우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방식입니다. 자, 옆에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선을 그어주면, 옆에 따라 한 사람 이렇게 따라 해보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이런 식으로 배워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그림은 그런 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원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대로 따라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원리는 원리일 뿐이죠. 이것을, 구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해보고, 틀리면 왜 틀렸을까? 그걸 또 이렇게 수정하고 고쳐가고 또 해보고 이런 과정에서 서서히 형상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답이 있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일단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지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그려야 돼? 눈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눈을 그리는 방법은 이미 다 배웠습니다. 눈을 그리는 방법 배우진 않았죠. 색깔을 칠하고 형태를 잡는 방법 다 배웠다. 그 방법에 따라서 눈을 그리는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코를 그리는 특별한 방법도 없고 입술을 그리는 특별한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 노하우는 자기만의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부분을 그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건 제가 가진 특성일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원리는 방법을 포함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는 수밖에. 못하면 할 수 없죠. 먼저 일단 그려보시고 그러다 보면 감정이 옵니다. 이렇게 느낌이 오고요. 그 느낌에 따라서 자기가 조정도 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림 자기 그림을 모델과 그림인데 뭐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더큰 범위고 큰 넓이고 요 그림은 좀 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이런 요소도 있고 다른 모습도 있고 또 수많은 모습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 중에서 일부만 뭐 필요에 의해서 일부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도 자료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림의 평가 기준은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배워왔던 이야기의 반복일 뿐이죠. 뒤집어 보는 거죠. 격자틀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는 격자틀을 했는가? 제대로 했는가? 예벽보기를 예벽보기를 가르쳐 준다면 예벽보기를 제대로 했는가? 밝고도 극단적인 밤과 극단적 어둠을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평가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했는가? 결국 이런 식이죠. 자화상 그의 목적은 그림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실기론과 기법을 연습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무슨 대단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작품의 평가도 여기에 준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기본 원리에 충실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형태의 정확성. 형태는 격자와 틀과 격자선, 그 다음에 예벽보기 이세 가지가 적절히 이렇게 연결되면 형태가 제가 볼 때는 바보가 아닌 이상, 좀 심한 얘기입니다만, 정상인이라면 80% 이상, 90% 혹그 이상, 100%까지는 없습니다. 100%는 없으니까 이상의 형태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집중만 할수 있다면. 형태 틀리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격자를 만들어 놓고도 격자를 보지 않거나, 아예 격자를 만들지도 않거나, 이런 경우죠. 그리고 흉내만 내거나, 좀 말이 애매합니다만, 이거는 뭐, 충실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재능이라든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 다음, 미술적 과정의 충실성입니다. 트레신지 기법, 이런 거, 초벌 그림, 그래서 이런 트레신지 기법 무시하고 그냥 자기식으로 즉석 그리는, 이렇게 되면, 미술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그릴 수 없다는 얘기죠. 트레이싱 기법은 수단이나 방법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표현을 할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왜 자동차나 아니면 KTX나 아니면 무슨 고속버스를 타고 가겠습니까? 비행기나. 그건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활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걸어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진 않죠. 효율성이라는 문제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괜찮습니다. 그림에서는. 우리가 고급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남들이 잘 모르는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거죠. 아주 효율적인. 남들은 주먹을 10번 칠때한 번에 상대를 쓸때 어떤 기술을 배우는가 똑같습니다. 효율성. 아주 고급 기술. 아주 비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렇잖아요. 굳이 뒤떨어지는 기술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뭘까요? 자, 아무튼 미술적 과금을 충실히 해야 돼. 트레싱지 기법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극단적인 밝은 거 어두운 그 다음에 중간 단계까지 착실히 밟아 가줘야 되죠. 극단적인 밝은 거 어두우면 명암을 만드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준이 흐트러지게 되면 전체가 다 흐트러집니다. 질서가 무너집니다. 기준이 흐트러지면 질서는 없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키큰 사람 순서대로라는 기준이 있어야 키큰 사람 혹은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라는 기준이 있어야 먼저 온 사람부터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이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무너져 버리면 사람들은 엉키게 되죠. 당연히. 그 다음에 분위기나 왕성도. 분위기는 전체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차분한 느낌, 명암이 튀거나 어느 특정한 부분이 눈에 거슬리거나 어느 특정한 부분이 못했거나 약하거나 이러지 않는 적절한 느낌. 좀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색감이 정리되고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머리카락, 얼굴 이런 요소 각각 따로 놓지 않도록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안정감이 있느냐 없느냐, 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설사 여러분들이 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나 좀 틀리고 이상하다 하더라도 일단 완결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완결. 완결은 끝까지 한번 할수 있는 만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뭔가의 근거가 형성되는데 중간에 어정쩡하게 반쯤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그림하고 담쌓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좋은 의미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못 그릴 줄 압니다.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저 이렇게 배운 과정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시 반복돼서 그리다 보면 서서히 익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조금이라도 그 원리에 충실하게 그리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의 그림을 한번 감상하실 텐데요. 뭐 이 동영상이 그렇게 화질이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제대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참조를 하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교재로 사용했던 그림입니다. 교재로 사용했던 그림이고 실기가 직접 그린 거죠. 아무튼 좀 세련미가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 안정감도 있고요. 다른 것도 볼까요? 이것도 이제 혜원이 그린 그림입니다. 좀 젊은 여성인데 마찬가지로 앞쪽 부분에는 좀 배경을 약간 어둡게 처리했고 뒤쪽 부분은 좀 밝게 했습니다. 머리카락 부분은 사실 뭐 선이 요소가 많긴 한데 실제로 꼼꼼히 그린 건 아니고요. 전체 분위기만 잘 잡아준 거죠.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뒤 배경을 흐렸죠. 아주 착실한 그림. 배운 대로 그리는 사람의 그림,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회원은, 이런 분들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죠. 이분은 다음에 측면을 그렸는데, 무난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좀 배운 대로 그린, 그야말로 착실한 형태의 그림이죠. 인상이 좀 싸납게 나왔나요? 뒤에 배경도 좀 흐렸고요. 머리카락이라든가 옷 부분도 뭐 그렇게 세밀하게 그린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그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만 착실하게 그린 거죠. 이분도 남자분인데, 그야말로 스탠다드하게 그린 거죠. 특별한 기교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뭘 따로 이렇게 기법을 쓴 게 아니고, 그대로 배운 그대로 자료, 그 방식에 의해서만 이렇게 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발전 가능성이 높죠. 이분도 마찬가지 착실하게 그린 그림인데 옷 부분에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본적인 명암 한 개에 모양만 그린 거죠. 지우개로 모양만 그리고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좀 성실하고 꼼꼼하게 그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본 체계는 뭐 이 옷 부분의 어떤 시스템이라든 이런 그 명암의 정확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적용시킨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명암에다가 그냥 문양들 있죠. 이렇게 줄무늬 문양을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그렸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복잡하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도 그야말로 스탠다드하게 성실하게 그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운 그대로 그린 분이죠. 특별한 기교라든가 이런 것은 없이 보이는 대로 그리고 또 가르치는 대로 그려본 분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좀 왠지 느낌이 약간 석고대생을 한 느낌이 들어서 선이 착착착 살죠. 뭐 크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남대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눈코입을 꼭꼭꼭 이렇게 좀 강하게 찍어주는 것이 마치 입시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좀 주기도 하네요. 자, 이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도 그냥 성실하게 그렸는데 원하는 느낌 100% 나온 거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명암도 조금 약하고요. 눈도 좀 커진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봐줄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그 사람 모양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잘못 그린 거나 이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좀 욕심을 많이 부린 분 같네요. 그림에서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머리카락이라든가 또 세부 아주 잔 연필질을 많이 해서 꼼꼼하게 뭔가를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분위기가 안정감이 있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기본적인 명암 형태를 조금 무시한 측면도 좀 있죠. 근데 괜찮아 보입니다.
이분도 좀 나이가 드신 분인데, 그야말로 스탠다드하게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주 격자도 아주 제대로 안 지워서 격자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격자를 워낙 꼼꼼하게 나눠서 뭐 샤프 연필로 격자를 나누시더라고요. 아무튼 기본적인 명암 흐름이 보이죠? 중간 단계 명암 보입니다. 그 정도에서 정리를 한 거죠. 한 많게는 제가 볼 때 한 4단계 정도, 밝음, 어둠, 중간 조금 더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끝낸 그런 건데,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이죠? 참조하십시오. 뭐 이금도 무난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한 명암이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적절한 명암에서 이렇게 명암도 한 4단계 정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은 그림이고,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뭐 이런 정도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필화에서 인물화를 그리는 것. 사실 인물화를 그리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인물화를 우리가 자화상을 그리거나 인물을 그리는 것은 하나의 방편이었고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어떤 사물을 형태를 잡고 사물의 구도를 잡고 사물의 명암을 부여하고 명암을 집어넣고 입체감을 내는 이런 전반적인 어떠한 미술의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인물이라는 하나의 방편을 사용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은 미술에 대한 기본 원리, 그 다음에 어떻게 사물이 가공이 되어지고 미술적으로 가공이 되어지고 어떻게 자료가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운 것입니다.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을 했고, 저도 이렇게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두 번의 강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의 실기가 구체적으로 받쳐져야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실기 과정 또 표현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습작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원리가 적용되어지고 그것은 여러분의 가진 특성이라든가 어떤 정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자연스럽게 변형되어 갈 것이고 또 발전해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런 식의 그림 그리기 과정이 저는 단지 어떤 전문가들 그림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가지고 업을 삼으려고 하는 어떤 전문가들만 이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고 또 비싼 돈과 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배워가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못내 좀 아쉽고요. 그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는 작은 어떤 방법들 체계적인 방법을 빨리 이해를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런 방식을 발전시켜서 많은 사람들의 창조적인 생각과 또 창조적인 활동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개인한테나 또 사회한테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약간 대중적인 형태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그런 교재 또 이런 내용들로 인터넷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결코 뭐 뒤떨어지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후에 좀 더 좀 보강된 뭐 또 응용 과정 또 수채화 또 더 나은 어떤 수 높은 단계 이런 과정들도 또 이렇게 다시 그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고 또 기회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제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반응을 또 보여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